이번에는 도내 각 시군의 행사와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지역 소식 시간입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남원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가 지리산 허브밸리 눈꽃축제장과 바래봉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겨울 눈꽃 그리고 동심으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축제에서는 눈썰매 타기와 이글루 체험 등 한겨울에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마이산이 야간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 군은 35억 원을 투입해 마이산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북부 상가 거리에는 조명으로 연출된 컨텐츠가 소개되고 산약초 타운에는 은하수와 갈대, 동물 조명으로 채운 별빛 세상을 연출했습니다. 마이산 중심의 경관 조명을 시작으로 관광 사업을 발굴 개발하여 진안군 관광 명소에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씨가 도내 최초로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50인승 규모의 전기 저상버스는 277번과 277-1번 버스가 정읍 시내 순환 구간에 투입돼 하루 7차례에서 8차례 운행되는데 진동과 소음이 적어 노약층과 장애인, 임산부가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앞으로도 정읍시에서는 교통약자들의 편의 증진과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전기 저상버스를 확대 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홀로그램 체험존이 군산시에 조성됐습니다. 근대문화유산 거리에 들어선 체험존은 옛 조선식량영단 군산 출장소 건물을 개보수해 군산의 모습과 수탈의 아픔을 그래픽으로 재현한 역사복원전시실, VR체험실, 홀로그램 상영관을 갖췄습니다. 장수 봉화산 산철쭉 군락지가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수분리 뜸봉샘과 장계 명덕리 대포바위에 이어 세 번째 지정으로 백두대간을 따라 군락을 이룬 봉화산 산철쭉은 해발 500에서 900m까지 한 달간 순차적으로 개화해 장관을 이룹니다. 봉화산 산철쭉 군락지의 산림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더 많은 산림이 생태, 경관, 정서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장수군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에게 자격요건 확인 후 최초 1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단위로 총 3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데 6개월 안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